옆에서 뭐해요? 이런 일도 하는구나. 나는 상담사들이 이런 일 하는지 진짜 완전히 몰랐네. 특정 사회 현상의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는 것도 저희 업무라서요. 그 20대 여성 노숙자가 변사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신뢰는 무슨 신뢰? 맨날 이렇게 더러운 개새끼들이랑만 같이 있다. 아니 근데 진짜 미인이시다. 이렇게 미인이랑 마주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너무 좋은데 기분이. 이혜선 씨는 가족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 부모 얼굴도 모르는 떠돌이였는데 날 만났었을 때도 그랬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한번 보지 않을까. 한 10년 전쯤에 내가 수원에서 고물상을 할 때